수동태인데 우리가 수동태는 반대말이 능동태야. 수동태는 주어가 보통의 얘기는 이제 수로 동사로 쓸때 얘기야. 수로 동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 뒤에, 그지? 주어 플러스 수로 동사 할때 수로 동사로 쓰는 건데, 이거는 주어가 행동을 당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주어가 행동을 추어 같다, 그지?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 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I wrote the book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책을 썼다.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근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렇게 수동태로 바뀔 건데 누가 행동을 당하지? 내가 당한다고? 아니, 북이요, 책. 책이 당하지? 그럼 책이 주어가 되는 거야. The book. 쓰는 것이 아니고 바꿔서 어떤 형태로 바뀐다? BPP. PP니까 여기 write BP형 뭐야? write, wrote? written. Right. 잘한다. 큰일 났다, Right는 이건. 이거 과거지? 과거니까 was written.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누구에서? by me. 이렇게.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야. 얘가 주어로 오고, 목적어가 주어로 가. 자, 그래서 봐봐. PP가 아니고 BPP라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야. 그래서 the book이 되는 거야. 동사는 시제를 반영해서, 그리고 BPP 형태로 고치는 거야. 원하는 동사, 여기다가 과거 분사형으로 쓰는 거야. 네. 그래서 was written. 됐지? 그 다음에 주어는 행위자로 by 행위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by me. 이게 수동태 가장 간단한 형태야. 별거 없지? 자, 근데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첫 번째는 동사가 take care of 또는 look at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으로 세트로 구성돼서 뒤에 전치사까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네. 예를 들면 take care of는 I take care of the cat 이렇게 쓰잖아. 그럼 수동태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할까? 목적어가 누구니? 더 캐시요. 자, the cat을 주어로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럼 그렇게 주어로 와야지. the cat. 비동사를 이제 맞춰 써야지. Is 그치? 현재가 맞니? 근데? 아니요. 이게 현재야, 현재 아니야? 현재예요. 그게 현재니까. 네. 근데 또 아니래. 자, 그럼 PP로 고쳐야지. PP. 테이큰. Taken 맞죠? care of 됐지. 그 다음에 by me. 왜냐, of는 take care of가 세트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전치사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올, 전치사가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look at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뭐 he was looked at by me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자, 두 번째는 전치사 행위자 앞의 전치사를 by 대신 by 외에 다른 걸 쓴다. 예를 들어서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난 by가 아니지. 또는 be covered with. 다른 거지, 그지? 그리고 be made of. be made from. be known to. from. as 같은 거.
이거는 뭐뭐라고 알려지다. 이거는 뭐뭐 from이 아니고 for다 이거. for. 뭐뭐로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있어? 다 했어? 빨리 풀어야지. 음악 다 쓰고. 자,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이번에 이제 저기 부정사 끝나면 숙제를 좀 늘려야 되겠다. 자, 이거는 be made of 할 때는 재료 성질이 남은 경우야. 이거는 재료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this wine is made grapes라고 하면 자 of를 쓸까 from을 쓸까? 왜? 변화 그 포도가 와인으로 술로 바뀌었으니까 성질이 바뀌었지 그지? 그러니까 from으로 쓰는 게 맞아 보이지 그지? 이런 걸 자 그래서 이런 다른 전치사 쓰는 것들이 우리가 그쪽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야. 그래서 보자. 그러니까 너희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보고 이렇게 더 써줄게. 그러면은 수동태가 내려와 살아야 되냐? 어? 수동태가 저 뒤에 있나? 한참 뒤에 있나? 이렇게 뒤에 있었어? 그렇게 뒤에 아니었어. 아니야. 대학 굉장히 뒤네. 11단원에 있어. 자, 그 다음에는 be pleased, 기뻐졌다는 거야. be pleased with. 그 다음에 be satisfied with. disappointed, 실망하는 거야. 이거는 만족하다, 실망하다, 그 다음에 be 또 이런 거 있었지 우리가 be interested 뭘까 그 다음 in 그리고 be filled with 그러니까 형용사를 쓸 때는 of를 써 be full of라고 써 이거 두 개 세트야 자 그치?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외워놔야 되겠지 그지 암기해야 돼 인이야. 인이 오고 위드 오고 오고 다 전치사들이 다 특이한 것들이 다르지 그지? 네. 위드를 쓰는 게 꽤 많지. 네. 자,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되고 요까지 정도면은 대충 2학년 수준에 그거는 다 될 것 같아. 그 뭐 5형식이니 4형식에 대한 수동태들은 나중에 따로 쓰면 되고. 자, 그다음에 수동태 4, 5형식이 문제인데 대충 이 정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BPP잖아. 바뀔 수 있는가? 미래형이면 will be가 되는가? will be written 같이 만들 수 있는가? 완료형이면은, 이거는 미래고, 완료일 때는 비동사를 완료형으로 바꾸면 돼. have pp가 비동사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have been written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완료형을 바꿔야지. 비동사의 완료형은 완료형을 만든 데는 앞에 have를 쓰고 자기를 pp로 바꿔야지. 네. 그 다음에 과거로 바꾼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되지? 비동사를 was나 were writte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진행형이면 be being pp 그러니까 얘가 진행형이 되는 거야. 요 앞에까지 되는 거야. 뒤에 pp인 거는 절대 변하지 않지? 네. pp인 거는 유지되는데 앞에 있는 거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지? 이렇게 변하는 걸 알아두자. 자, 4형식하고 5형식 때 잠깐 볼게. 4형식하고 5형식은 책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4형식은 어떠냐면 수동태가 두 개 나올 수가 있어. I gave her a book이야. 목적어가 두 개니까 her가 주어로 올 수도 있지. She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she 아니지. BPP를 고쳐야지. She BPP 비동사를 쓰고 아,
어. 게이브인데? 그렇지. was. gave, give에 과거 분사. given. 야. 그 다음에 이까지 됐지?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by me. 됐니? 자, 그 다음에 책이 주어로 나올 수도 있겠지? 목적어니까. the book. 똑같이 the book 다음에도 뭐야? BPP 써야 되니까. 불러봐. was given. 맞지? 그런데 얘가 남았잖아. 이번에는. 허가 남았고 이거는 허고 바이미는 똑같이 뒤로 가야지. 헌데 근데 그녀에게가 되잖아.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투를 붙여주는 거야. 우리 사형식 때 붙이는 거 기억나지? 아, 네. 그러면 바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이가 수동태 되면 뭘 붙여야 될까? 에게니까? 어, 2단계일 때는 뽀 쓴다고 했잖아. 네. 2단계 이동. 2단계로 이동하는 거 바이나 어? 바이 등은 2가 아니고 4로 고쳐야지.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 사형식에서 안 쓰는 게 있어. I was cooked. I was bought. 이렇게 쓰면 웃기지 않니? 이거 무슨 뜻이지? 나는 음식이다. 나는 요리되었다. 아, 음식이다. 나는 구입되었다. 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는 말이야.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면 쓰지 않는 거야. 내가 요리를 식인종한테 요리되고 있는 상태라면 쓸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노예로서 팔렸다 나중에 소설 같은 데서 이럴 수도 있지, 그지? 예.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오형식은 어떤 거냐면 딴 거는 괜찮은데 원형 쓰는 거 있었잖아 우리 사역동사 할 때 원형 쓰는 거. 어? I made her go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했자? She was made. 자, 그대로 내려오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 네. 근데 go를 쓰지 않고 to go로 고치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By me. 어.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원형인 목보가, 원형이었던 목보가 수동태에서 뭐로 된다고? 투 부정사로. 그러니까 복귀되는 거야, 복귀. 원래 투 부정사인데 투만 뺐다고 생각하면 복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게 모든 설명의 나야. 지금 선생님이 네. 여기 대한 걸 저기 그거 프린트를 하나 줄 테니까 네. 그니까 집에서 그 다음 시간 올 때 이거 좀 갖고 오고 그래만 인사해가지고 지금 선생님 출력을 해서 줄게.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거. 혹시 모르니까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I wrote a book 이렇게 썼잖아. 예. 여기서 바로 수동태 의문문을 바꾸려면 어렵지, 그지? 그래서 먼저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자, 조심해서 시험 칠 때는 시험에서는 먼저 수동태 평서문을 만드는 거야. 평서문으로 먼저 만들어 두는 거야. 자, 그러면 봐. 불러. The book. BPP. Was written by me. 이렇게 되겠지. 네. 의문문일 때는 was가 앞으로 가는 거야. Was the book written by me. 그치,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부정문에는 the book not. was not이지. Was not written by me.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 책을 썼니? 했어요. 숙제를 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나중에 뒤에 거는 적게 있어서 더 어려운데. 자, 누가 그 책을 썼니? 해보자.
자, 이건 되겠지, 그지? 그 책은? 그 책은 누가 써? 어, 그 책은 누구에 의해 쓰여졌니?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누가 그 책을 썼니를 먼저 하는가? 해보자. 후. 후. 썼다잖아, 그냥. 후. 후 로트 더 북. 이거하고 다를 게 없어. 여기서 얘 주어를 모르니까 후를 쓴 거잖아. 자, 의문문을 만들자. 이거는 이대로인데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자, 주어 더 북. 일단은 더 북 was written by whom이 돼야 돼. 이때는 무조건.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앞에 가야 돼. 이게 맨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by whom. 그 다음 의문문 만들어야지. was who written. 그러니까 was가 앞에 나가면 was the book written이고 얘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 이거는 그래서 하면서 천천히 해보는 거야. 지금 오늘 주는 프린트는 다 하지 말고 홀수분만 풀어봐. 알겠지? 네. 다 하지도 말자. 이게 수동태 의미 만들고 과거까지 미래 그 다음에 수동태 의미는 조동사 붙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조동사요? 그러니까 조동사 붙으면 조동사 붙을 때는 여기 이것처럼 will be처럼 can be written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조동사 앞에 붙이면 되지. 자,